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팔뚝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완골과 그다음에 요골과 척골이 그려지고 있고요. 지금 그려지는 부분은 손을 앞에서 봤을 때입니다. 팔뚝을 앞에서 봤을 때, 그리고 손에는 수근골과 중수골과 지골들이 그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팔꿈치 뼈, 즉 척골이 상당히 크게 잘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손 부분은 손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거나 카드로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색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 중에서는 이제 손바닥을 우리 엎침 뒤침이라고 그러죠. 요골과 척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팔뚝에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채색을 통해서 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기본색 집어넣고 뭐 어둠을 잡아주고 그리고 외곽선으로 주변을 정리해주고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뼈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근육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은 맨그 심층근에는 이제 천지굵은과 심지굵은이라는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지금 근육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천지굵은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수장근막이라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장장근이라는 근육과 그 다음에 척축수근, 굵은, 요측수근, 굵은, 원해내 근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팔 바깥쪽으로는 완뇨골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뚝 모양을 크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두박근과 상완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팔뚝 모양이 들어오고 있고, 엄지 쪽으로 들어가는 근육들은 오늘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손 부분들은 역시 카드로 연결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팔뚝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인대 같은 부분들은 이두박근에서 들어오는 인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색이 들어가게 되는데, 팔뚝 안쪽에 있는 요측수근굵은과 장장근과 척측수근굵은 그리고 심지굵은, 천지굵은 같은 경우에는 전완근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고요. 팔뚝의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을 구부리거나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 지금 칠해지는 부분들은 완뇨골근이 되겠고요. 그리고 완뇨골근이랑 같이 들어오는 근육은 이제 장요측 수근 심근이 있습니다. 그럼 뒷부분에서 더잘 보이기 때문에 뒤 채색을 할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목 부분에는 엄청나게 많은 끈들이 있고 가장 잘 보이는 끈은 요측 수근 굵은의 끈과 그리고 장장근의 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박근과 지금 상완근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두박근 아래쪽에 이제 상완근이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삼두박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완골에 뼈가 살짝 그려졌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 보게 되면은 전완근 중에 하나인 척측수근 굵은이 잘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단요측수근 심근, 그 다음에 완요골근 장요측수근 심근, 그리고 엄지 근육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엄지 근육들은 모지, 뭐 무지라고 그러죠. 무지 외전근, 뭐 장무지 심근, 단무지 심근 이런 근육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상당히 길죠. 자, 그리고 시지 심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근육은 사실은 총지 심근이라고 그러는 손가락을 다 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팔뚝 부분이 크게 잘 드러났고, 척축 수근 심근은 짧게 보이고, 지금 팔꿈치로 완전히 펴 보이는 주근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손 부분들은 또 따로 이제 카드로 연결시켜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 부분에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고요. 지금 역시 팔뚝 부분 채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축 수근 굵은, 그 다음에 척축 수근 심근과 주근이 지금 채색이 들어가고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총지 심근이란 근육이 가장 잘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전완근, 완요골근, 총지 심근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좀 팔뚝 부분들의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개의 근육만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요측 수근 심근과 완요골근의 덩어리가 그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뒤에서 가장 잘 보이는 척골로 들어오는 근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두박근, 상완삼두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본 팔뚝과 이제 위에서 들어오는 상박이라고 그러죠. 위팔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들 부분 잘 그려지고 있고요. 손목 부분에는 그래서 다 거의 끝 모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뚝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오늘 뭐 자세하게 알려드릴 부분들은, 예, 팔이 앞으로 갔을 때, 그리고 팔을 약간 꺾어서, 예,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자, 뒤집어졌을 때는, 예, 요골이 척골을 덮어서 엄지가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부분들 우리가 평상시, 첫 번째 그려지는 팔 부분은 평상시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 요골 쪽 부분들이 약간 척골을 덮으면서 엄지가 바깥쪽에서 지금 안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자, 그 부분을 더 꺾게 되면은, 예, 총지신근까지 드러나고, 예, 완요골근뿐만이 아니라 장요축 수근신근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상박에서는 이제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이 좀더잘 보이게 되고요. 완전히 완연하게 이제 손등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 꺾게 되면은, 예, 상박 부분, 삼각근이 완전히 이제 전체가 다 보이고요. 예, 삼두박근, 그리고 이두박근, 그리고 상완근까지도 확실하게 잘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예, 총지신근이 이제 확실하게 보이고요. 심지어는, 예, 척골 뒤쪽으로 보이는 전완근의 하나인 이제, 척축수근굴근이 뒤쪽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명암을 통해서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이 이렇게 회전했을 때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팔 부분이 어려운 게 이제 팔뚝 부분들은 회전을 했을 때 근육 변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런 부분들을 외워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옆에서 봤을 때도 예, 손바닥의 위를 향했을 때가 이제 뼈가 꼬이지 않은 상태, 즉 척골과 요골이 꼬이지 않고 X자가 아니라 그대로 이제 11자로 평행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뭐 그대로 이제 보이고 요골은 그냥 엄지 쪽으로, 척골은 이제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밑에 부분이 이제 완전히 꼬였을 때입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엄지가 완전히 넘어갔죠? 넘어가서 예, 완요골근과 장요축 수근신근 부분들도 따라갔고요. 그리고 손등이 완전히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총지신근도 위쪽으로 흘러간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채색을 해서 지금 덩어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완요골근, 장요축수근신근 하나의 덩어리, 총지신근은 따로 덩어리가 되고요. 척골 너머로 전완근의 덩어리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위팔은 이두박근과 삼두근의 덩어리가 보이게 되고요. 자, 어느 정도 명암이 나오면 외곽 정리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고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예, 그리고 역광을 통해서 존재감을 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빛은 항상 유모 위에서 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어둠을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덩어리가 나오게 되고 오늘 잘 보셔야 되는 거는 팔을 그대로 폈을 때, 뼈를 11자로 폈을 때 평상시의 모습과 손등이 하늘 향했을 때 완전히 팔이 꼬였을 때 근육의 모양과 뼈의 모양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